어제 우리 국내 증시도 분위기 좋았고요. 간밤 뉴욕 증시 또한 그러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FOMC를 앞두고 그나마 실적에 집중해주면서 좋은 증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왔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신호등의 색깔을 통해서도 봤듯이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3대 주요 지수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저스 지수가 0.38%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35%, 0.32% 강세를 보였습니다. 0.3%씩 모두 오름세를 보였던 건데요. 아직은 좀 심리가 불안하고 5월 FOMC 이후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시그널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오르다가도 떨어지는 등 시장은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수 추이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오르다가 내리다가 좀 힘없이 오르는 듯한 모습 들이 보여졌는데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다가도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오름세로 마감을 했던 3대 주요 지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것은 러셀 2000 소형주를 담고 있는 이 러셀 2000이 0.8% 가까운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인데요. 이날만큼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날 전체 상장 종목 가운데 70%가 올랐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수도 200여 개가 되는데 이렇게 지수가 상대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장중에 보였던 것은 지금 보시듯이 대형주가 대체로 힘을 강하게 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키 맞추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기보다는 오른 만큼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호실적 이후 오름세를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해당할 것 같고요. 다만 메타는 2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온 이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한 모습이고요. 아마존 0.75% 강세였습니다. 이날 대형주 중에서 좀 돋보였던 건 바로 애플과 테슬라 각각 2.48%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두 자릿수죠. 15%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후 이슈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보면요. 물론 이 필수 소비재 컨슈머 시클리컬이 가장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가스와 전기 관련주를 주로 담고 있는 유틸리티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두 자릿수 15%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 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최근 샤오미 전기차의 흥행 등 최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성장에 나서면서 입지가 좀 좁아진 면이 있는데 FSD로 테슬라가 다시금 중국에서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애플을 꼽았습니다. 이날 2%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월가의 증권사 번스타인에서 이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도 함께 오른 겁니다. 중국에서의 악재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공포를 살 때라는 코멘트를 내렸는데요. 목표 주가로 19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종가가 173달러 50센트였으니까 약 12%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은 특징주 도미노 피자와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이 도미노 피자는 호실적의 주가가 5%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파이 테크놀로지 핀테크 기업이 되겠는데요. 역시나 1분기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2분기 가이던스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으로 다가오면서 10%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 46%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팩트셋에 따르면 5곳 중 4곳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 강도도 어느 때보다 강한데요. 보통 기대했던 것보다 평균적으로 4.2%가량 더 잘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5%가량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순이익은 2분기에도 3분기에도 4분기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오늘부터는 미국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시그널을 줄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 둔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최근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기회 가운데 우리는 매파적인 연준, 매파적인 파월 의장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연준과 관련된 헤드라인 6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 이 페드 센티멘트 지수, 연준의 심리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얼마나 매파적인지를 그렇게 체크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높게 올라올수록 매파적이다, 내려올수록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보시면 12월 파월에 피벗 언급이 있은 후에 비둘기파적으로 보여졌던 연준이 최근에 뜨거운 3월 고용 또 인플레가 발표되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파월 이번에도 좀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연준이 지속적으로 매파 시그널을 조금씩 보내왔기 때문에 시장도 어느 정도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시장인데요.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보시면 지난해 말 12월 29일에 예상했던 금리 경로가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올해 6번가량의 금리 인하가 이렇게 빠르고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지난 4월 25일 기준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경로는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그리고 연내 한 번 정도로 덜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FOMC 이후로 계속해서 제조업 그리고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연준이 이 지표 주목을 하겠죠. 이때는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도 지난 만큼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제유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45%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82 선으로 내려왔고요. 국제금값은 소폭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0.03%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멜 케이시 FBB 캐피탈 선임 매니저가 시장의 심리에 대해서 잘 분석을 했습니다.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신가요? We're having a recovery after some pretty tough days last week. We're still in the early innings of the earnings season, but so far across the board, there's enough in the earnings to make investors feel pretty comfortable with that companies are doing right now. In terms of how the markets are reacting or have reacted, it feels very much like a tug of war between the macro and the micro. And so the macro is, you know, inflation numbers, jobs numbers, you know, all the things that the Federal Reserve needs to do in order to ease and start cutting rates and making a capital a little bit less expensive for everybody. And so we've had some mixed signals there. That last little bit of inflation has been sticky. We had a disappointing kind of GDP report last week, which the market was surprised by. That was a tough morning for the markets. And that, so we've gone from this soft landing being something people are pretty comfortable with, i.e. we emerged from inflation without a recession, to now it's more a case of, well, are we going to be higher rates for longer, the higher for longer narrative? Or, you know, is recession now a possibility? It's back on the table to whatever degree.
And so that's the feeling the market had on Thursday. But then the micro side of the equation seems to be winning at the moment, which is corporate earnings. And so in the actual earnings from companies, you know, led by big tech, those are coming out, those are looking strong. So the market's feeling a lot better about where we are. And so there's a bit more of the greed winning out over the fear in that regard.